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곡은 이용의 잊혀진 계절입니다. 연중 이맘때가 되면 항상 이 곡은 우리가 많이 부르고 듣고 하는 그런 계절송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 무엇보다 이용의 정말 인생곡이 아닐 수도 없겠고요. 혼자 즐기는 추억과 낭만의 통기타 4권에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 부분을 여러분들이 음원을 들어보시게 되면 피아노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통기타로도 비슷하게 제가 할수 있도록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제가 끊김이 없이 쭉 연주를 조금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우선 처음에 C코드로서 5, 3, 2, 3, 1, 3, 2, 3 슬로우 고고의 가장 기본적인 아르페지오를 두 마디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전주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원 음원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급히 서두를 건 없겠습니다. 피아노는 따라랑 하고 굉장히 빠른데요. 굳이 그걸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우선 C코드를 누른 채로 1번 선의 개방현 미 그리고 파 새끼손가락으로 솔을 누르면서 베이스관이 동시에 튕겨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면 첫째 마디가 됐고요. 자, 둘째 마디에 가시면 베이스 솔만 눌러주시고 2번 선 개방과 동시에 그리고 햄머링으로 도를 때려 소리 내겠죠. 그리고 라시 그리고 3번 솔 그리고 베이스 솔 그리고 이제 솔라시 도레미 파솔. 원래 그 음모를 들어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박자가 지나고 난 다음에 피아노가 아주 재빠른 스케일을 따르릉 하고 이제 튕겨 나가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기타로 그걸 그 속도를 그대로 실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고수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그 스케일이 올라가는 듯한 분위기나 맛을 어느 정도는 낼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박자를 약간 조정하면서 16분음표 8개로 편곡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곡의 음원을 들어보게 되면 곡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6분음표라고 해서 아주 서두르거나 급하게 뭐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디를 들어보시면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울에서 라까지 미끄러지겠죠. 그리고 5번 줄 개방과 동시에 그리고 나머지 구성음들 오플레단이 전부 다 이제 나란히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번 플랫의 전체 큰 발해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번선 멜로디 파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미가 개방이고요. 그리고 레 새끼손가락.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F코드의 베이스가 파이면서 두 박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 마디 끝까지 소리가 진행이, 그죠? 울림이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죠. 끊김이 안 되죠. 왜냐하면 1번 선에 누르고 있는 파 멜로디를 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1번 선 개방 미가 나오죠. 이때 부주의해서 만약에 떼버리게 되면 미를 위해서 이 베이스가 끊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를 살려두고 네, 이렇게 손을 들어버리면 이 6번 선의 베이스는 그죠? 이렇게 해도 끊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힌지 발해라고 합니다. 힌지.
경첩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한쪽은 고정이 되어 있고 한쪽이 마치 문이 그죠? 열리는 것처럼 경첩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다른 말로는 피벗 발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마디를 잘 보시면 네, 여기까지 이 3번선에 누르고 있는 라도 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마디로 진행이 되는 음의 구성 G7의 3플랫에서 누르는 이 발의 모양에서 그대로 이것을 쓸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가이드 핑거로서 끌고 갈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보시면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그리고 진행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다섯 번째 마디로 왔죠. 자 C 코드 한 번에 눌러주셔도 좋겠고요. 도와 미만 눌러서 엄지손가락으로 두 줄을 동시에 그래서 도와 미가 엄지와 집게를 쓰셔도 되지만 엄지 한 손가락으로 재빨리 밀어붙이면 도미가 동시에 이렇게 나겠죠. 이거는 많이 어려운 테크닉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하고요. 도와 미니까 5번선 4번선을 빠르게 동시에 거의 통해지면서 엄지는 3번 줄에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이러면 이제 3번 줄까지도 이제 건드려서 소리가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른손은 이 AMI 손가락은 1, 2, 3번 줄에 미리 심으면서 그죠?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서 3번선에 머무르는 아포얀도 주법을 쓴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볼까요? 오른손을 중점 열어보시면 미리 잡으면서 그죠? 잡으면서 네, 이 연습을 네,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마디부터 해볼까요? 네 그리고 가면서 왼손은 C를 누르겠죠? 오른손은 같이 잡으면서 네 그리고 다시 이제 F 코드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은 전체적으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한마디를 꽉 채우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역시 힌지 발해가 되겠습니다. 라파미 이렇게 해서 파 소리가 그죠? 이렇게 해도 파 소리가 없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솔을 누르면서 개방현 미와 네, 그래서 여기는 C 슬러시 G라고 되어 있죠. 자, C 코드이지만 베이스가 6번 줄이 퉁겨지는 분수 코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솔을 그대로 둔 채로 다 떼면은 2번 선 개방현이 나오죠. 원래 계속 이 솔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맨 마지막 마디 C 코드 그리고 이제 일종의 브릿지 부분입니다. 파미 도라 햄 저기 풀링 오프로 빨리 당겨야 되겠죠. 도라 또 당기고요. 파 또 당겨서 미 레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끊김이 없이 전주를 쭉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전주 부분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이제 족 전체에 나와 있는 반주와 약간의 줌새에 관한 강의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